안녕하십니까. 정직하고 순수한 리더 이정순입니다. 이정순! 아,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건데요. 아, 이거 너무 식상하지 않을까요? 불과 3개월 전에 저희 회의 때 맨날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.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뭐 다른 뭐 안부 인사 이런 거 없이 뭐 며칠이 어떠니 아니면 앞으로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수 있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무조건 조금 건설적인 얘기가 나와도 좀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고 제가 카네기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좀 인간관계론에 대해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그런 수업을 듣고 나서 그럼 우리 회의에 가장 먼저 궁금하게 시작을 해보자,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든 무조건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시간에는 프로모션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 무조건 이거는 좀 실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보다는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. 그런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런 의견을 진행해 주실 때 다른 부분을 더 첨부해보면 더 좋은 의견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런 식으로 얘기를 돌리면서 상대방이 그 의견을 내고 상대방이 좀 잘못된 의견들을 더 수정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회의의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회의 시간에 드디어 웃으면서 좋은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! 네!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. 그럼요! 그 작은 변화들이 점점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네, 2022년 3월 5일입니다. 여기 소노팰리츠에서 저희 화장품 회사의 신규 제품 런칭쇼를 열게 되었습니다.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큰 공간에 다 못 들어오시고 밖에서 대기하시는 분도 많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찍었습니다.